안녕하세요, 랄라TV의 랄라예요. 오늘은 뭐라고 답했을까? 가장 인기 많은 답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 랄라로 시작해볼게요. 상대 찾는 중. 1라운드 시작! 가장 인기 많은 답 6개를. 노란 과일 이름은 바나나. 그렇지, 레몬. 망고? 오, 좋아. 많이 왔어요, 벌써. 참외 또 있었는데. 파인애플이랑 사과가 있었네요. 오, 1라운드 승자는 라지. 2라운드도 시작. 슈퍼히어로 이름? 슈퍼맨. 또 아이언맨. 그리고 스파이더맨. 그리고 누구였지? 배트맨. 캡틴 아메리카 맞나? 다 잡히기 힘들어. 우와! 토르 빼고 다 제가 맞췄어요. 예! 이렇게 2라운드도 승리! 마지막 3라운드! 아침에 먹는 음료? 주스! 맞나? 오렌지 주스? 그리고 음료수니까 커피! 또 뭘 마시지? 물! 아침에? 우유? 오, 좋아! 벌써 많이 데려왔다. 아침에 또 뭘 먹지? 아, 사과 주스. 오, 그렇군요. 이렇게 3라운드까지 끝내서 또 어떻게 점수 차이 봐. 499-36. 제가 이겼어요. 예! 50군. 벌칙을 받아라. 오, 회오리다. 잘 가. 안녕. 오, 다음 지역 토너먼트 티켓을 얻었어요. 예선전도 참가해볼게요. 예선전은 16명이 참가하나봐요. 오, 첫 번째 상대는 정해졌어요. 도움 괜찮아요. 이번에도 6개의 답을 맞춰볼게요. 운송수단은 자동차. 아이, 못하. 그리고 기차, 지하철, 비행기. 또 뭐가 있더라? 트럭? 배? 우와! 승리다! 좋아요. 80-20! 2라운드 시작! 외출할 때 항상 가지고 나가는 건 지갑! 핸드폰! 또 열쇠! 벌써 많이 모았다. 가방! 또 화장품? 아니네. 돈? 우와! 또 많이 모았어요. 옷을 들고 나가는구나. 좋아. 이번에도 184-16. 나의 승리다. 3라운드도 꼭! 수영할 수 있는 곳 수영장. 또 어디서 수영하더라? 바다. 그리고 강. 호수? 물 있으면 다 수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다는 아니었고. 워터파크. 좋아. 두 명은 어디서 수영하는 거야? 3라운드도 승리! 이번에도 540-60! 승리! 예! 벌칙을 받으라고! 이번 벌칙은 으악! 너무한데? 어쨌든 이겼다 또 이겼다. 예선전에서 이제 8명 남았어요. 다음 상대도 정해졌어요. 1라운드 시작! 도움은 필요 없다고. 필통에 들어있는 물건은 연필, 지우개, 자, 칼은 안 가지고 다니니? 볼펜, 아까 있고, 가위, 풀? 그렇지, 필통엔 이런 게 들어있지. 1라운드 80-20으로 승리. 2라운드 시작. 미키마우스 친구 이름 미니마우스. 뭐라? 디즈니의 도널드 덕을 하다니. 누구 있지? 그 강아지. 구피. 한 명 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51이니까 괜찮나? 베이지 덕? 맞다. 그 오리 이름 맞췄어. 예! 피트랑 플루토. 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지? 118-82로 승리했어요. 좋아. 3라운드도 꼭!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 게임! 유튜브! 랄라TV 봐야지. 스마트폰. 전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화기?
또 뭐 할 수 있지? SNS? 아, 소셜미디어. 좋아. 그리고 시계를 볼 수 있고. 오! 승리! 진짜 전화를 제일 많이 하죠, 스마트폰으로? 예! 444대 156으로 이겼어요. 4강 1라운드도 시작해볼게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 아, 유튜브 말고 인스타그램? 오! 페북? 아, 페이스북 너가 있구나. 카카오톡? 어, 카카오도 있네. 오, 틱톡! 또 너가 있구나. 네이버? 블로그 있으니까. 오! 오! 됐다! 67대 33으로 승리! 2라운드 시작! 디즈니 공주 이름? 벨! 누가 있을까? 신데렐라! 오! 백설공주? 어, 딱 반이다. 또 누가 있더라, 공주가? 이사벨? 아, 인어공주? 오, 아리엘! 오, 좋아. 또 누가 있더라? 자스민? 아니야? 오, 티아나! 오, 좋아. 오, 아슬아슬했다. 130대 70으로 승리! 3라운드도 꼭! 악기 이름 바이올린? 또 기타! 오, 피아노! 오, 먼저 했잖아. 드럼? 오, 드럼이 생각보다 많네. 오, 또 악기가 트럼펫? 어? 또 뭐가 있더라? 아, 플루트! 허, 그래도 204대 96으로 제가 이겼어요. 401대 199로 승리! 어, 이제 벌칙의 시간이군. 다다락! 오, 이번엔 꽁꽁 얼려버리겠다. 예! 어, 이제 예선전 두 명만 남았어요. 결승이다! 부자가 재미삼아 사는 물건은? 자동차? 어, 차! 어, 땅? 아니고? 시계? 어, 건물? 오!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가방? 가방 아니다? 주식? 어, 배를, 아, 요트 같은 거 타나 보구나. 보석? 아니야? 아, 신발! 맞아, 신발 컬렉 한 사람도 많죠? 66대 18로 승리! 2라운드 꼭! 하면 잠이 오는 활동? 책? 운동? 뭐라면 잠이 오지? 음악 감상? 아니야? 노래 듣는 걸로 잠이 안 오나? 공부? 공부하면 잠 오는 거 아니야? 숙제? 학교에서 잠이 온대. 운전? 너 아니고. 영화? 어, 영화보다 자기도 하는구나. 잠이 오는 활동이다. 운동은 아까 했었고. 우와, 끝났다. 뭐지? 아, TV. 아, TV보다도 많이 자는구나. 하긴 유튜브보다 맨날 잠들어. 1라운드 승리! 3라운드 꼭! 마술사가 사라지게 하는 건? 사람? 비둘기? 토끼! 어, 맞아. 토끼 맨날 사라지잖아요. 카드! 또 뭐가 있을까? 사과? 아니. 뭐가 사라질까? 마술사? 마술사도 자기가 막 없어지던데. 오, 됐다! 아, 모자! 모자가 있었네. 3라운드도 이겨서 392대 66으로 승리! 어, 좋아! 이겼다! 벌칙을 받아라! 어,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이겼다! 우와! 예선전에서 승리했어요. 오, 엄청 커졌잖아! 좋아! 상품도 받고. 오, 감사합니다. 오, 저 1등 했어요. 오, 다음 지역 토너먼트 티켓을 얻었어요. 준결승전도 참가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을 맞추는 뭐라고 답했을까 게임을 해봤어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